음성의 한 수제 쿠키 전문점이 어제 하루 내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는데요. 유기농 제품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사실은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 수제로 둔갑시켜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성에 있는 한 수제 쿠키 전문점입니다. 유기농 과자임을 내세워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대형마트에서 사온 것을 재포장한 뒤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배신감 많이 느꼈어요. 진짜 유기농이라고 했는데 시중에 파는 거 팔았으니까 네. 배신감 우선 많이 들었고 저희도 유기농이라 해서 많이 사 먹었는데 인근 상인들도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더 뭔가 좀 특별한 맛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뭐 의외했죠. 저는 그전에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놀라긴 했어요, 저도.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업주는 판매 사이트에 사과글을 올렸지만 추가 의혹 제기와 함께 환불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논란이 일자 업주는 가게 문을 닫고 제품을 홍보하던 SNS까지 탈퇴한 상태입니다. 취재진은 해명을 듣기 위해 업주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구매자들과 판매 사이트 운영진은 해당 쿠키 전문점에 대해 형사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음성군이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CJB 뉴스 김규수입니다.